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강진과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에서 절망적인 뉴스들이 잇따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발표된 공식 사망자 수는 844명입니다만 한 마을에서만 2,000명 넘게 숨졌을 거란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등 지금으로선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통신과 도로 등 모든 것이 단절된 피해 지역의 복구는 아직 엄두도 못 낼 상황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도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먼저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흙더미에 덮여 사라진 해변 마을. 폭격을 맞은 듯 부서져버린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들은 시신을 수습하느라 분주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이들은 건물이 젤리처럼 흔들렸고 먼지를 뿜어내면서 무너졌다고 증언합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희생자가 8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진앙에서 가까운 인구 30만의 동갈라 지역은 통신이 끊겨 주민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희생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현지 언론은 이미 한 마을에서만 진흙더미에 갇혀 숨진 사람이 2,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Dan diperkirakan jumlah korban ini masih akan terus bertambah. Masih ada jenazah-jenazah yang belum teridentifikasi. 확인된 이재민 숫자만 4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난당국은 전염병 창궐 등에 대비해 14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